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이 사주의 주인공 부모님들은 다 공무원이십니다. 이 아들도 대학교 다니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갖고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공무원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때려치우고 가수가 되겠다 이러니까 집안이 조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이 강하니까 꺾을 수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담한 사주입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진로 문제, 직업 문제는 필수지요. 그 상담에서. 그리고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게 부부 문제하고 자녀들 진로 문제 가장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충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철저히 함께 여러분들도 철저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에 일간을 보면은 경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행상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금. 금은 뭐냐? 고철 덩어리다. 아, 일단 뭐냐면 자기 색깔이 좀 강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물질로도 볼수 있어요. 육친 관계를 보니까 여기는 편인이 있습니다. 편인. 그다음에 정제. 편제. 자, 정제와 편제가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욕심, 금전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를 보니까, 사주에서 지지를 보니까 여기도 또한 편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긴 정인. 그 다음에 비견이다. 비견이다.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좀 잠깐 좀 분석해보자.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정인이 떠 있다. 연도, 연월 일시, 연도에 떠 있다. 그럼 뭐냐? 정인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할머니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할머니 같은 어머니 이렇게 봅니다. 할모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여기에 있으면 뭐냐? 자식 같은 엄마. 자식처럼 약간 엄마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엄마를 좀 도와줘야 하니까. 자식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어머니가 할머니 자리에 있다. 그런데 이 천간에서 이게 같은 기운으로 상생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는 정신적 멘토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지지를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12운성을 보자. 12운성. 경인은 인묘지니까 절에 해당이 된다. 축 자체는 축은 곧장이 묘구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신 자체는 건록, 건왕, 건에 해당이 된다. 건에 해당이 된다. 자, 12운성에서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조금 참고해 볼 것은 축월. 축월. 보자. 축은 계절상으로 축월에 태어났을 때,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얘를 오행상, 얘는 토지만은 수의 기운으로 해석해 줘야 한다. 물 기운으로. 물도 굉장히 차가운 물이다. 또 양이 있냐 없냐? 꽤 양이 많다. 그래서 수의 기운 자체, 이때는 수로 해석도 해 줘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축이니까 곧장이다. 아, 금의 곶장이니까 금 기운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금의 기운 자체도 굉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의 곶장. 그 다음에 본래 모습 토. 그러니까 이 축월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오행 세 개를 다 놓고 분석을 해줘야 한다. 근데 순서는 이렇게 많이 있다. 이두 개가 왕성하게 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면서 풀어야 정확하다. 그런데 축이 연도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있을 때는 이때는
토하고 금으로 해석해 주라. 수를 이때는 누설시키고 빼줘라. 이렇게 이때는 철분물이다. 철분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물량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절, 묘, 불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곧장을 좀 가지고 있다를 눈여겨보고 두 번째, 신 자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쌍알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갑, 아니, 인, 인, 묘, 묘 이렇게 같은 글자가 쌍알이져 있으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재수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게 임상시는 24년을 해왔을 때는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조금 잘 기억해 두시라. 그래서 두번 이렇게 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놀라지 마시라.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을 놓고 보니까 간여지동이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있다. 이럴 때는 부부가 동격이다. 호칭이나 이런 것이 부부가 친구처럼 지낸다. 이것 또한 뭐냐? 거의 확률적으로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쪽에 다른 글자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기운은 양쪽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하,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와 어떤 식으로 수직관계냐 수평관계냐 수평관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신사를 보자. 오늘은 또 하나 정도는 좀 추가를 해보자. 12신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그럼 12신사는 태어난 연도를 갖고 보니까 인호수를 놓고 보자. 자, 인호수를 갖고 인을 보니까 앞부분이 있네. 지살을 갖고 있다. 지살. 그 다음에 지살을 가지고 있고 축이니까 축 앞이니까 이건 천살. 그 다음에 신 자체는 오미시니까 이것은 영마. 영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마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 뭐냐? 이 사주가 결혼 이후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건 다시 한번 보자. 잠시 후에 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12신사를 이렇게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다시 한번 이제 뭐냐? 대운을 좀 보자. 대운 흐름을. 구대운이에요. 이 사주는 구대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을축이니까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9, 19, 29, 39, 49, 59. 현재 21세니까 19세에서 28세 사이 정묘대운에 들어와 있다. 정묘대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주를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때부터 좀 해석을 하자. 여기까지는 좀 풀어봤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자. 경금 자체를 놓고 보자. 경금. 경. 고철덩어리다. 이 경금은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화. 정화는 용광로예요. 고철이 정화를 만나지 않으면 뭐냐? 고철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정화가 있어야 통제를 받아요. 규제를 받아요. 얘가 없으면 규제를 안 받습니다. 지 멋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경금은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통제와 규제를 주는 것인데 정관이죠. 힘을 주는 건데 힘을 줘서 경금을 단련시키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인데 얘가 힘이 약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드시 정화가 있으면 갑목을 보자. 뗄감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경금을 가지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정화가 있냐를 보자. 근데 정화가 갑목이었으면 하다가 두드리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말고
정화가 갑목이 없으면 이 경금은 정화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화가 여기서는 공무원이잖아요. 이건 공무원. 정화가 있냐 없냐 그리고 갑목이 생을 해주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공무원 시험이 되냐 안 되냐를 빨리 이것을 정과 갑목 자체를 놓고 보면 됩니다. 갑목. 그 다음에 얘가 통하지 않으면 뭐냐 이제 다른 비법으로 임수를 선택해 줘야 한다. 임수. 임수를 선택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경금인데 사주에서 정화가 있냐 보자. 정화가. 오, 정화가 없다. 여기에 무병갑 지장간의 인 속에 무병갑인데 병화가 있지 정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없다. 그러니까 정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금 자체가 공무원에서 나가기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축 속에는 도충해 오는 미가 있다. 이 속에 정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때 좀 그래도 힘 기운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카드를 좀 쓸 수는 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에 이 정화가 크게 발휘하는 데는 좀 약하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얘가 활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과 미가 들어와 있는데 정과 갑목이 이 사주에 필요한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약하다. 그럼 대운을 보자. 근데 정이 들어왔어요. 필요한 정이 들어왔는데 이 금 자체를 놓고 보니까 금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예요. 고철 덩어리. 부액 정리를 하면은 이 엄청난 고철 덩어리 이게 금이 거대한 이 고철 덩어리라는 거죠. 이 금이. 근데 정면은 얘는 지금 촛불 같은 불이에요. 이 촛불 같은 불을 가지고 얘를 녹여서 고철을 녹여서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하라.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한 습목 습한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녹여라.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대운을 보니까 경 자체에서 묘는 보자. 12운성을 놓고 보자. 12운성. 그러면 얘는 태에 해당이 된다. 태. 잉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12신살로 놓고 보면 뭐냐? 묘니까 연살, 도화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주가 19세 갑자기 되니까 학교를 때려치우고 가수가 되겠다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잉태에 잉태. 잉태.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 도화살. 그러니까 문화예술 가수 쪽으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사주에서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부모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서 출세를 할 수 있느냐, 출세를 못하느냐. 자,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출세를 못해도 나는 그냥 그쪽에서 만족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는 게. 자, 그러면 얘의 이 자체는 이미 기운은 약하다. 얘를 갖고 움직여줬자. 임수, 경금이 임수를 갖고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식신상관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어머니가 이 사주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여기서는 나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나무는 뭐냐면 이 거대한 고철을 나무를 갖고 조그만 회초리를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냐?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강력할수록 뭐냐? 서로가 잡음이 일어난다. 결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한쪽을 부러뜨리게 된다. 누가 부러지느냐? 갑목이 부러진다. 이렇게 보겠죠. 왜? 얘를 회초리를 갖고 잡고 예를 들면 거대한 쇳덩어리를 두드리면 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깨지게 됐다 이걸 보겠죠. 그러면 아버지만 상처를 받고 서로에게 모양새만 좋지 않음을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냐,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래, 네 멋대로 가자. 네가 하라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밀어줘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느냐를 사주에서 보면 대운은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지금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이민년에 보니까 앞으로 3년 후에 4년차 됐을 때는 보니까 이미 인이 들어오니까 인신충, 인신충, 충을 때리고 있는 거죠. 아, 이때 다시 또 한번 크게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빨리 이 아들을 군대로 보내자.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함께 남자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고참 되면 자기의 꿈, 계획을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초를 사든 어떤 훈련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기들이 뭘 해야겠다는 것을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보내자. 단,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네가 왜 그쪽 방향으로 가냐가 아니라 그래 한번 가자. 그런데 지금은 빨리 군대 좀 갔다 오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가 그때도 군대 갔다 와서도 이쪽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밀어주겠다. 지금 네가 갑자기 어디 기획사를 찾아가서 막 너의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상책 같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관찰시키자. 어차피 군대 쪽으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 내년 정도 올 가을에 내년 군대를 갔다면은 2년 정도 있다 보면은 이민년에는 인이 들어오면서 인 자체가 들어오면서 이때는 뭐냐 이 사주에서 변화가 또다시 일어나요. 학습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학습의 변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조금 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공부도 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돈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뭐지? 얘는 편제를 갖고 있어요.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는데 이 사주에서 흘러가는 것은 29세에서 39세 사이에 여기에 재를 취하는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사주가 해외를 넘나들고 왕성한 유통을 통해서 밖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왜 이 아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벌려고 합니까? 질문을 하신다면은 경 자체는 을경 합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애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생목으로 간다는 거죠. 수생목. 금생수, 임수, 수생목. 돈을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29세에서 39세를 보니까 이 속에서 을목 자체가 있더라. 그러니까 돈을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이 사주가 공무원 쪽으로 시험을 본다 해도 지금 21살인데 군대 갔다고 24살 이민년 이후에는 그때는 공무원 시험을 봐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아니 이 사주가 이렇게 약한데 관이 약한데 어떻게 공무원을 시험 보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겠지요. 없습니다. 청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천간에 얘는 일단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 속에는 도충해오는 미가 있더라.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 이민년, 신묘년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합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2, 3년만 이 사주에게는, 이 인생에게는 네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라. 단, 학교 휴학만은, 자퇴만은 하지 말자.